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닌 FDA 신약화가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지금쯤 유입이 또 되고 있죠. HAB는 그냥 오뚜기 그 자체입니다. 크게 많이 내렸다. 바닥권에서는 지지받으면 반드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HAB, 리보세라닌 FDA 신약화가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 소식이 어제 나왔죠. HAB 리보세라닌 미국의 FDA 허가 진행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 시장 직판을 할 예정이다. 수익이 확대가 되겠죠. 최근 HAB가 현재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닌의 미국 FDA 허가 절차를 비롯해서 생산 판매를 위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리보세라닌의 임상 시험부터 FDA 신약화가 신청, 그리고 최근에 FDA와의 미팅도 잘 맞췄죠. 자, 지금까지 정말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보세라닌은 HA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개발 중으로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무난하게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승인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자, 기대에 다 할만합니다. 그래서 엘레바가 리보세라닌 그리고 항서제약의 캄릴리주마블 병용요법을 하는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이고, 자, 임상 시험 결과는 란셋지에 게재가 되었죠. 이 세계에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 암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표적암제, 캄릴리주마블은 PD-1 표적 면역 관문 억제제죠. 임상 성공 후에 HAB는 5월 16일 리보세라닌을 FDA의 간암 1차 치료제로 신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달 초 FDA와 신약허가를 위한 첫 미팅도 순조롭게 밝혔죠. 엘레바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과 함께 FDA와 화상회의 형식의 첫 미팅을 가졌고, HAB는 회사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FDA가 만족했다 하고 전하고 이례적으로 어떤 이의제기나 추가 요청이 없었던 미팅이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뭔가 질문이 많고 이러네 저러네 이건 어떠네 저건 어떠네 이렇게 좀 나올 만한 상황인데, 자, 그런 부분 없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미팅 후에 엘레바와 항서제약은 상업화 준비에 더욱 매진하면서 앞으로 있을 FDA 생산시설 실사 준비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그래서 FDA 승인이 나면은 미국 시장 판매는 엘레바가 지판하죠. 최근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의약품 판매 면허를 취득하면서 판매와 마케팅 준비도 지금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HM의 기술 수출이나 위탁 판매 방식이 아닌 직접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리보세라닌의 개발과 생산 판매 준비를 동시에 했죠. 자, 지금 이렇게 동시에 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동시에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생산은 중국 항서제에서 진행할 계획이고, 리보세라닌은 이미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에서 아파티닙으로 중국 국가약품 감독위원회 감독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HAB는 항서제약과의 협력으로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위암 3차 치료, 간암 2차 치료제로 신약허가 신청을 추진하기로 또 협의를 또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111 호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FDA 허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주가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는 시장이 자사의 노력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결과로 보여주겠다. 자, 결과를 봐라 이거죠. 자, 지금 뭐 좋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시장을 많이 흔들었죠. 셀트리온 그룹을
공격을 하면서 많이 흔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쭉 밀어내리는데 불확실성이 있다. 오늘 어떤 공시가 나올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신한은 한국에서 엄청나게 흔들었죠. 4.7%까지 끌어내렸다가 저가 매수 들어와서 올려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틴 제약도 7% 하락하고 있는데 꽤 많이 지금 밑으로 밀려내렸죠. 그리고 셀트리온 지금 1.8%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밑꼬리 달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죠. 그래서 HLB도 지금 오전에 이 셀트리온 영향으로 1.7%까지 내려왔지만 저가 매수 들어와서 밀어올리죠.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밀릴 이유가 별로 없다. HLB는 밀리면 HLB 노이션 9%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판화진이 2.6% 정도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얘도 이제 HLB으로 올라가면 올라서 있죠. 자, HLB 지역이 4%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이 아주 강력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생명과학 0.1% 지금 또 올라서면서 21선 돌파 상태로 지지 라인으로 바꿔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테라피틱스도 뭐 보합 수준 글로벌 1% 상승을 하면서 추세를 위로 잡아가고 있죠. 자,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HLB도 지금 30만주 거래에 지금 0.3%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 밑꼬리 달아주고 지금 21선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신한하고 한국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HLB그룹은 이제 상방으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 자, 어떤 호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호재들이 정말 끊임없이 하루에 하나 정도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주가가 9월달로 진입이 되고 있죠. 9월달로 지금 진입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는 이 9월달인데 10월달에 보통은 9월달에 이 에스모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10월달에 에스모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9월달, 10월달 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는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조금 슬로우 스타트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세를 보는 게 좋습니다. 추세를 보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흔들어대지만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셋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셋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때가 되면은 쭉 위로 올라서는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괜찮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제 저가 매수 들어와서 다시 올리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들이 상당히 이제 뭐 얘들이 법이죠. 그래서 쟤들이 자꾸 흔들면 밀리는 겁니다. 밀리다가 또 이제 많이 흔들었다, 다시 저가 매수 들어와서 올려야 됐다 하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자, 밑꼬리 길게 달아주고 올라서고 있죠. 자, 합병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 가지고 오늘 좀 많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어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방향을 위로 잡아갈 수밖에 없겠죠. 셀트리온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결국은 합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거나 당장에 뭐 어떻게 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시간이 조금 뒤로 밀리거나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거나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은 방향을 위로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LB그룹도 오전에 영향을 좀 받았다가 방향을 다시 위로 잡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바이오 쪽이 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바이오 쪽이 이제 강한 흐름을 좀 가져갈 만한 이런 시기가 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섹터들이 돌고 돌고 있는데, 오늘 초전도체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거는 또 반짝 상승을 하고, 또 언제 또 밑으로 밀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이고, 지금 HB 그룹 좋습니다. 지금 HB 제약 좋고, HB 좋고, 지금 다른 제약 바이오 부분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이제 주가를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 분위기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지금 알테오젠도 쭉 밀렸다가 저가 매수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했죠. 바이오의 상승은 좀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오전에 많이 흔들었지만 셀트리온발, 지금 베이크성 아주 공매들의 공격 이런 거였는데, 이거 뭐 오늘 발표하고 나 공시하고 나면 다시 또 좋아지겠죠.